안녕하십니까, 위스키입니다. 오늘도 가성비 위스키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델리샷에서 주시하고 있던 제품이 있었는데요. 싱글몰트고 12년 숙성인데 이거 상품이 한 달 동안 판매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. 일단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12년 싱글몰트 위스키, 뭐 싱글톤이라든지 글렌피디, 글렌리벳 행사를 해야지 6에서 7만원의 가격대입니다. 일단 12년 숙성 싱글몰트 위스키들은 대부분 이렇게 부드럽고 딱 목에서 알코치는 빡 그 느낌이 없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들입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기도 하고요. 글렌터너는 글렌브레이 증류소에서 원액을 공급받는다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. 리뷰를 보니까 주로 9월달부터 작성돼 있더라고요. 수입된 지 얼마 안 된 제품 같았습니다. 지금은 라벨5, 커티샤카 같은 프랑스 회사 소속 제품입니다. 엄청 맛있겠다 뭐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55,000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.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해줬으면 좋겠는데요. 향 좋네요. 과일스러움이 은은하게 깔리는 향인데요. 딱 글렌피딕 12가 생각나더라고요. 깊지 않지만 은은하게 깔리는 향. 글렌피딕 12와 느낌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. 그 은은하게 나는 향이 비슷한 느낌을 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너무 많이 마셨어. 고소한 맛이 나면서 달콤한 과일 맛이 났고 피니쉬는 짧았습니다. 장점은 부드러움, 단점은 분명히 위스키 매니아분들한테는 부족할 것 같은 느낌? 부드럽기 때문에 여유롭게 저처럼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한잔하기 좋은 위스키였습니다. 제가 평소에 취미로 책을 읽거든요. 위스키 자체가 고소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하이볼과 잘 어울리지만 그래도 니트로 마셔도 맛있기 때문에 저는 니트를 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. 커클랜드 위스키인데요. 두 달 에어링 되었는데요.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졌지만 목에서 탁 걸리는 알코올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위스키는 정말 부드럽고요. 저는 글렌피딕을 남대문 주류상가에서 55,000원에 구매를 하는데요. 만약 남대문 주류상가를 가기가 어렵다고 할 때 한 번쯤은 도전해보기 괜찮은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. 55,000원이 결코 적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. 이 위스키는 딱 55,000원의 가격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. 제 친구는 어떤 느낌일지 제 친구한테도 한번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셔. 약간 그거 비슷한데 나는? 뭐? 싱글톤? 싱글톤 비슷해? 어쨌든 맛 그 정도면 괜찮잖아, 그치? 맛있 괜찮긴 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